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또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3년 상 마친 땡땡, 이제는 부활할 때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3년 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좋지 않았던 업종 섹터였길래 이제는 부활할 수 있을지. 자, 이 땡땡이 뭘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마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수소 섹터입니다. 수소요? 네. 아.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 생각하면은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1년은 수소의 해다.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셨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3년 뒤 지금 시점에 보면은 그때가 고점이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봤더니 사실 우리가 뭐 그동안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꾸준하게 지원이 강강이 됐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투자 지원금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막상 뭐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사업성 논란을 또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태양광 태자도 꺼내지 마 이러신 분들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조금 왜소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차는 차를 사세요라고 권장은 많이 돼 있는데 오히려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실효성 논란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는 과연 어떤가? 지금 정부가 이번 이제 제6차 수소 경제위원회를 열면서 실제로 이 수소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수소차는 2030년까지 총 30만 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660대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 민수용 차량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이번에는 인프라 쪽에 확충에 좀 더 비중을 두게 되면서 일반 우리 상용 차량보다는 광역버스라든가 시내버스와 같은 차량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군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도 지금 시내버스가 뭐 중단된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에너지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제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아진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편의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예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민간 위탁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이거 추진 가능하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민간 위탁 예산이라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때도 민간 위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사업을 했던 분들이 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 위탁을 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소차 산업을 꾸준하게 육성해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배정할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수소가 한 번 더 눈여겨볼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전의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이제 1월 11일에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에서 개발한 방식에 따르면은 기존의 수전회를 할 때 추출하는 이리듐이나 백금과 같은 비싼 광물이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텅스텐이나 실리콘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활용하던 뭐 내연기관들을 뭐 수소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네. 광물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이 4분의 1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요소들은 조금 더 선취점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관련 쪽을 테마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관심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정말 부활할 수 있을지. 그럼 종목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3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3년상 지내고 지금 이제 겨우 제자리 돌아왔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두산 그룹이다 보니까 로보틱스 얘기 나오면서 같이 좀 덩달아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미국의 자회사인 하이엑시엄이 갖고 있는 양성자 관련 이제 수전의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갖고 있다라고 이번에 CS2024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소 관련된 기업이 또 누가 있죠? 두산 퓨얼셀이 있죠. 네네. 실제로 두산 퓨얼셀도 이 기술들을 같이 수전의 기술을 같이 경합한다라고 봤을 때는 양성자 경합 방식은 실제로 연내에서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원전 쪽을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예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대 탄소 중립 기술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한 것에서 소형 모듈형 원전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의 오일머리, 즉 아랍에미리트에도 실제로 소형 모듈 원전을 계속 꾸준하게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주마저도 신재생으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에너지 산업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편차가 포지션이 커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매도를 하고 싶은 그냥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500원에서는 저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중에 조금 이런 목표가를 계속 기대만큼 한번 턴라운드를 보겠다 하신다면은 1차 목표가는 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 다음 종목 하나는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네. 이름에서 히터가 들어가다시피 이제 이 기업은 사실상 산업용 가열로 매출이 뭐 70%가 넘는 기업입니다. 근데 수소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충전소 사업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네. 이미 이제 국내외 50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 LPG 수출기 같은 이런 사업에도 지금 공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JNK 히터는 수소도 수소지만은 최근 이제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여기는 경기 활성화의 개념에서 인프라 사업이 투자되고 공장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볼 때는 올해 본연 매출이었던 산업용 가열로 매출도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해 수소 관련 사업 매출은 연 400억을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23년도에 600억 매출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산업 가동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하향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안정적인 실적이 가열로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가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인도 법인인 JNK 인디아도 이번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PO를 지금 돌입을 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 그룹들이 대부분의 산업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유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 인도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가열로 시장에서 인도 시장에서 27%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네. 현재 갖고 있는 입지를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JNK 히터를 만약에 오늘 좀 장중에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손절가는 4,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까지 수소 관련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제는 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수소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손연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JNK 히터를 놓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범한 퓨어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범한 산업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의 물적 분할이 설립돼가지고 각종 연료전지에서 수소차 충전소 구축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랑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 규모는 JNK 히터한테 조금 밀리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을버스, 동네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나 관광버스 네. 보시면은 그 운전기사석 위에 보면 범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범한 퓨어셀은 실제 그 차량이나 그런 차량들에다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기술력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 DNV 선급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수소차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라고 했었는데 경상남도 지역에서 수소 전문 기업으로 추가 6개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증명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 오후 1시 반에 단기적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12시, 12시 반 사이에 드렸는데 오후 1시 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은 확실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등이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눌림목 공략한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한 퓨어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소 관련 테마 종목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